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12, 13, 14를 대의를 좀 볼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인데요. 질문 자체가 무슨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우리 이제 대중음악이 바로 이거 토픽이었었죠. 대중음악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많이 얘기를 한다? 대중음악은 청년보다야. 그리고 일종의 저항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통념이라고 했었죠. 그죠? 청년보다라고 하지만 청년이라는 개념은 애매모호하고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그리고 청년분들만 누리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정부에 대해서 일종의 저항을 나타낸다라고 사람들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항도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그 질문이었었고요.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을 조건에 맞게끔 영작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저번에도 얘기했었지만 내가 뭐라고 그랬죠? 탤런트 상관없으니까 썼다 주었다 썼다 주었다 많이 해보라고 그랬었지. 그치? 인근 통계상의 현실들은 청년 관객들이 나이가 되긴 했지만 어떤 형태의 듣기 편한 음악 때문에 그들의 젊은 시절의 대중음악을 그냥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청년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없다라고 했고 일종의 저항도 아니다 라는 게 이 글의 주제였었죠. 그래서 영장이요. 영장할 때 항상 조건만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조건 꼭 잘 봐야 돼. 단어 어용 변화 없다. 주어진 단어 모두 활용해라. 중복사용 불가하다. 주어진 단어에 추가 단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시면 한글을 다 쓰느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구문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작을 하셔야 되는데요. 인근 통계상의 현실들은 여기까지가 주어지. 그지? 그 다음에 들긴 했지만 그때는 의미한다. 의미한다가 동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하가 여기 이제 목적어부를 써주시면 되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demographic realities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mean 그 다음에 that 이하 목적어 자리입니다. Use audience, 청년, 청년 관객들, 음악을 듣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이가 먹었고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have not simply abandoned, 단순히 포기했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대중음악을 그들의 어린 날에 들었던 for는 이유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듣기 쉽다. 라는 몇 가지 형태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이 써보세요. 알았지? 영작은 써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거는 이것도 빈칸에 들어갈 말 영작하라고 되는데요. 내용부터 먼저 지난 시간에 했었으니까 기억은 나야 되는데 우리 치장에 관련된 얘기였었는데 내용이 뭐였었어요? 선과 색깔의 대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낼 수도 있고 자기 그 성격이 아니라 그 무드, 기분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저런 지금 기분이구나 라는 걸 알아챌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었어서 그래서 이 부분 빈칸 부분인데요. 한글 보시면 일반적으로 typically, 전형적으로 대표적으로 색 대비는 많은 다른 색들을 함께 사용하고 칙칙한 배경과 대비되는 밝은 색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색의 명암에서의 극명한 차이들을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색 대비는 그랬으니까 얘가 주어져. 예. 그래서 color contrast부터 먼저 써줘야 돼. 그러면 이루어질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이 동사가 된 거지. 어떻게 이런 단어는 달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수 있다. 달성될 수 있다. 뭐뭐 함으로써 라고 했으니까 by ing를 써줘야 되겠죠. by ing. 그래서 by using 사용함으로써 number of 나오는데 number of와 더 number of는 다른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number of는 many의 뜻이라고 했었죠. 더 number of는 뭐뭐의 수라는 뜻이라고 했고 그래서 많은 다른 색깔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그 다음 반대이죠. by using 사용함으로써 bright colors를 쓰는데 어떤 bright color냐면 contrast 대비되는 거지. 정보라는 단어는 칙칙한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칙칙한 배경과 함께 대비되는 색깔을 사용함으로써 and 이렇게 나왔죠. by ing, a, b, and c 구문이었습니다. by using, 사용함으로써 sharp differences, 극명한 차이, sharp는 날카로운, 예리한 이런 뜻이니까 극명한 차이를 사용함으로써 뭐에 있어서 in whiteness and darkness of color, 색깔의 밝음과 어두움, 즉 명암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잘 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이제 어디를 몰라서 플랍 얘기였었는데 우리 고래 얘기였었죠. 아마 기억날 겁니다. 자, 그래서 고래를 죽이는 건 인간뿐인데 인간이 고래한테 학명으로 키노라는 이름 붙여준 건데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다. 키노라는 이름은 누구한테만 붙이는 게 맞다? 인간에게만 붙이는 게 맞다. 라는 내용이었었고요. 여기 미추친 거 보시면 resentment라고 써있는데 여기 어휘 다 해놨거든요. resentment는 분개, 화남이라는 뜻이잖아.
그지? 어, 붕괴. 여기 원래 우리 증오에는 뭐 써 있었어? Hatred 써 있었죠. 증오라는 단어의 명사에 써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같은 단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 2번, profit, 이윤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원래 책임을 루카라는 단어가 써 있었죠. 그죠? 어, 이득, 돈 얘기하는 거야. 부정한 게 얻은 돈 얘기하는 거였었고. 3번이 답이었었는데 3번 볼게요. Their master, 여기 대우가 고래라고 그랬습니다. 고래의 최고의 희망이 뭔데? 생존하는 거라고 했잖아. 인간한테 죽이면 안 당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그들의 최고의 희망은 존재합니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Absent랑 present랑 완전 반대 말이죠. Absent는 뭐가 없는 이란 뜻이야. 부재 중인, 결석하는, 없는 이런 뜻이거든. Present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성분이라는 뜻도 있고 현재라는 뜻도 있고 근데 존재하다의 뜻이 있다는 거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두 개 반대말. 그들의 희망이 존재합니다. That appeals to our self-centeredness. 우리의 자기 중심성에 이제 호소하면서요. 우리의 자기 중심성. 여기 우리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얘기하는 거잖아. 인간의 자기 중심성은 뭐 얘기하는 건데? 고래를 죽이는 것보다 고래를 관망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게 더 돈을 많이 벌게 해주니까 그래서 고래를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중심성에 바로 그들의 희망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야. 돈 때문에 고래를 죽이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서 내가 설명을 드렸었지. 만약에 고래를 죽이는 게 더 돈이 많이 됐었으면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부분이라서 고래를 싹 다 죽였을 거라고요. 알았죠? 근데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는 건 관광이라서 그들을 내버려 두는 거다. 됐냐? 인간이 얼마나 못된 놈이냐. 그 다음 4번 오미트요. 여기 오미트라는 말은 원래 빼다, 생략하다 얘기했잖아. 그치? 여기에 인다이베스트 단어 있었었죠. 그죠? 벗어난다 얘기 있었어요. 됐어? 그래서 그거랑 같은 말이었고 디베스테이트라는 단어도 되게 잘 나온 단어지. 황폐화시키다라는 뜻이야. 됐냐? 그래서 모르는 단어들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 어휘 침도회라고 써놨는데요. Resentment, 붕괴, Hatred라는 단어 대신에 썼다. Profit이라는 단어는 이익이라는 뜻인데 Look라는 단어 대신에 쓴 거고 Absent는 없는 결여되는데 Present, 존재함으로 바꿔줘야 되고 Omit, 빼다, 생략하다. 그래서 Divest라는 단어 대신에 써줬고요. 그 다음에 Devastate는 황폐화시키다. 됐어? 그래서 여기는 답을 3번 Absent를 Present, 존재하다 라는 뜻으로 바꿔줬어야 된다. 그래서 아래 근거도 여러분 써놨는데요. 근거 쓰라고 그랬더니 졸라 짧게 쓰고 막 이게 답이야 뭐 이렇게 쓰면 죽여? 그렇게 썼어야 돼. 알았죠? 그들의 최고의 희망, 고래들의 최고의 희망은 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희망을 의미하는데 고래를 죽이는 것보다 관광을 하는 것이 인간에게 더 이익이 된다라는 인간의 자기중심성 때문에 어쨌든 고래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래들이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존재한다. 뭐 때문에? 인간의 중심성 때문에.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존재한다라는 프레젠트를 써줘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어?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셨으면 되고요. 해설 쓰라고 할 때 제발 구체적으로 남들이 봤었을 때 이해가 되도록 나처럼 쓰려고 좀 써주세요. 알았죠? 성심사니까. 됐어? 포인트 1 한번 좀 꺼내놓으세요. 한번 봅시다. 네, 오늘 개그님들 뭐냐? 시바? 아유 씨, 그 불화가 진짜야? 진짜였어. 아, 진짜였어? 알았어. 지훈이야? 숙제 안 한 지훈이야? 좀 줘봐. 아, 네, 이제 줘. 어우, 더 노력 안 해? 썼다 줘. 왜 나머지 단어는 체크가 안 돼 있어? 아, 그 지훈이랑 제가 존재한다. 프레젠트가 근거야? 그때 이렇게 뜻이냐 문장. 아니지. 정답의 근거를 간단히 서술하세요. 써 맞죠? 좀 맞을까 우리? 기다려. 맞은 거냐? 잘 썼네. 잘 썼네. 오씨. 웬일이야? 무슨 일이야? 근거 좀 잘 써, 이거. 틀렸냐? 너 좀 쉬운 걸 틀렸냐? 잘 써. 왜, 니네 돈 또 왜 쓴다 써? 무슨 일인데? 얘도 그림 그려놨네? 명절을 하라고 했더니. 아, 두 번째 거 근데 잘 썼네. 미쳤어. 아이고. 영상 계속 써봐. 틀려서 상관없어. 나는 야 계속 써버려야 돼. 그렇지. 지워가면서 썼다 지워도 잘 써면 돼.
맞춘 거 아니야? 어, 잘했네. 잘했어. 너 왜 모자도 쓰고 모자를 썼던 얘기는 머리를 안 감았다는 얘기? 오늘 쉬는 날이니까 마스크를 쓴 거는 감기 걸렸나? 감기 걸렸어? 처음 주죠. 감기를 빨리 주는 거야. 어이 잘했어. 야 씨 이거 이런 어려운 문제는 잘 맞추는데 왜 학교에 영자 치고 온 씨? 어? 잘 썼어. 잘했어. 다음 선생님 너 맨날 일부씩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그래, 앞으로 나와서 잘 썼네. 엑센트는 말하는데 뭘 쓰는 거야? 그 틀린 거 말하는데 어. 그럼 다음은 뭐 쓴 거야? 세이프! 아, 그 세이프야. 잘했어. 그 다음은 한번 해봅시다. 인구통계 써줬어요. 인구통계상의 현실을 의미됩니다. 그럼 이해부터 써줬어요. 폼하고 전면부 썼으면 여기도 전면부 써줘야죠. 잘 썼네. 어, 잘했어. 마지막에 어떤 소리하는 세균이 없는 생각을 해야 할까 싶은데 리센트만 또 알아야 되는데 중계란 뜻이야. 어, 화나게 한다 이 뜻이야. 알았지. 어, 중계했다고 말해서 잘했어. 아니 학교 영상시험은 개판인데 이거 왜 이렇게 잘 쓰냐고. 이유가 뭘까? 학교 연습 좀 해 이 새끼야. 학교 서술려. 알았어 몰랐어. 아 그래. 너 말하면 우리 아들 보는 거야. 아, 영원 일도 없어, 씨. 자, 우리 오늘 15분 할차례입니다. 15분 갑시다. 15분 좀 펴보세요. 지호야, 갱민이 형인데 뭐 했냐? 네? 갱민이 형인데 뭐 했어? 강인생과 등산인데. 너는 등산했는데도 왔는데 누구는 등산했는데 알아버렸는데? 당연히요. 어. 어떻게 하지? 당연히. 어. 산이랑 맞짱 뜬다고. 누구랑 떠? 아니. 산이랑 맞짱을 뜬다고? 네. 왜? 둘 싸웠어? 아니요. 근데? 당연히 갑자기 저한테 아 장사 탈지하겠다 이러고 무슨 내용이야? 말을 씨 앞뒤를 다 자르고 앞뒤가 짜린 내용으로 뒤에 왔어요. 아, 자유형은 우리 박상민은 어떻게 할까? 베이징 걸 다니는 애들 중에 제일 많이 맞아야 될 애가 너고 그 다음에 맞아야 될 애가 상민이야. 없어? 돈이 문제야. 어떻게 생각해? 한 명 더 정하셨으면 좋겠어? 누구 넣어줄까? 자, 15번 봅시다. 15번 여러분들 선택지 해석해온 거 너무 숙제 하여튼 한 번만 더 안 해봐. 알았냐? 어, 저를 그냥 보내버릴 거니까 알았어요. 알았지? 알았니? 네. 어. 본인이 선택지 써온 거랑 좀 맞춰보세요. 알았죠? 자 가볼게요. Play a crucial role.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In encouraging the dissent in the group. Dissent라는 단어 좀 체크하시고 dissent 반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encourage라는 단어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encourage는 우리 많이 봤었었죠. encourage는 문법상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지. 왜? encourage, 목적어, 충정사 이 형태로 되게 많이 나온 거 알 거야. 근데 encourage는 장려하다, 격려하다, 권장하다 이렇게 좀 좋은 뜻으로 알고 있는데 encourage는 나쁜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 encourage는 조장하다, 부추기다 의 뜻이 있어. 하기 싫어 죽겠는데 별로 좋은 일이 안 돼. 이거 하라고 옆에서 강요하는 거야. 알았지? 그럴 때도 encourage한 단어를 써.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encouraging dissent in the group. 그룹 내에서 반대를 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 그냥 조장하다의 뜻이야. 그 다음 2번 try to resolve conflicts. resolve라는 단어는 얘들아 solve랑 똑같은 단어야. 해결하다의 뜻이라고.
그냥 R 이라고도 있지만 같은 뜻이라는 거 알아도 돼. 갈등을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어머 누구 사이에서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3번 point out problems 지적한다 이 뜻이지. 문제를 지적한다. In the group's decision making process 집단 내의 decision making 의사 결정 과정입니다. 그룹의 의사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4번 I'm reluctant to voice opinions. Be reluctant to는 중요한 단어죠. 되게 잘 나오는 단어지. 그치? 뭐뭐 하기를 꺼려하다. 됐냐? 뭐랑 반대말이라고 그랬어? 얘랑 반대말이라고 그랬죠. Be willing to 동사원형. 얘랑 반대말이죠. Reluctant to도 뒤에 동사원형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원형까지 같이 알아주셔야 돼요. 얘는 기꺼이 뭐뭐 하다의 뜻이고 Be reluctant to는 뭐뭐 하기를 꺼려하다의 뜻이야. 한국말 반대말. 알았지? 내가 기꺼이 뭐뭐 할게, 기꺼이 뭐뭐 하는 거에 반대말은 꺼려하다의 뜻이야. 하기 싫어한다의 뜻이야. 그래서 꺼려한다, voice opinions, 의견을, 소리를 내는 것, 그러니까 의견을 내는 것을 꺼려한다. against, 뭐에 반대되는, against란 단어, 고개 들어봐. 이거 단어 잘 모르던데, against가 뭐뭐에 반대한다의 뜻이 있어. 되냐? 얘랑 반대말도 알아둬야 돼. 그럼 찬성한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뭔데? 후야. 이거 이정치구나. 알았네. against는 반대하다의 뜻, 찬성하다가 후의 뜻이 있다. 됐나요? 두 개 전사 됐냐? 그래서 vote for 하면 여기 봐봐 vote가 투표하다 이 뜻이지 그치? 근데 vote for 하면 어디 어디에 찬성 투표를 하다 이 뜻이야 근데 vote against 하면 어디 어디에 반대되는 투표를 하다 이 뜻입니다 의미 알아두셔야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4번 다시 해석하면 그룹의 생각에 반대되는 의견에 소리를 내는 것을 꺼려하는 것. 됐냐? 그 다음에 5번이요. Make an effort. 노력한다. To protect. 보호하기 위해. 그룹 구성원들을 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Adverse라는 단어도 되게 중요한 단어고 니네 학교에서 되게 좋아하는 단어. Adverse. 부정적인. 불리한이라는 뜻이야. Adverse. 됐냐? 불리한 혹은 부정적인 정보로부터 그룹의 멤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것.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되니? 답은 몇 번이니? 제가 한 몇 번인 것 같아요? 찍어봐, 빨리. 어차피 책 올라봐서 수리 안 하잖아. 4번이라고? 재울 것 같았어? 4번이 답이야. 야, 찍신이야. 학교 시험 좀 이렇게 찍어봐. 극가를 뭐 극가를. 답은 4번이었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아마 느낄 겁니다. 여러분 학교 내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토론 같은 거 하잖아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어떤 의견에 대해서 다 찬성을 해. 이거 합시다, 이거 합시다, 이거 합시다 라고 생각을 해. 얘기를 한다고.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하게도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랬을 때 손을 딱 들고 제가 생각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쉽지 않아. 알았냐? 이게 쉽지 않다. 이게 공중심리에도 나오는 건데요. 되게 웃긴 거거든. 예전에 이게 모의고사, 그 뭐야, 심리학에 나오는 거거든. 모의고사에 나온 적은 없는데 10명의 사람들, 사람 10명을 세워놓고 10명을 세워놓고 앞에 유리병에다가 콩을 100개를 다 넣어놨어. 100개를. 100개를 다 넣어놨는데 한 명씩 얘네들한테 그걸 꺼내가지고 다 세보라고 얘기한 거야. 세보라고. 근데 얘가 다 세더니 몇 개입니까? 100개예요. 몇 개입니까? 100개요. 쭉 갔는데 마지막에 서 있는 새끼가 시험 본인이 샜을 때 99개였거든. 근데 앞에 1번부터 9번까지가 다 100개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랬을 때 얘는 뭐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높을까? 100개요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높다. 본인이 잘못 샜다고 생각. 근데 이 실험을 어떻게 한 거야? 처음부터 9명까지 다 시험자하고 짠 사람이야. 알았죠? 짰다. 얘만 몰랐어. 원래 콩은 다 99개가 들어있었거든. 근데 얘부터 얘까지 100개라고 얘기하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애가 졸라게 주저주저 하다가 뭐 100개요라고 대답을 한다.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게 조직에서 정말로 힘들어. 그 이유가 뭘까? 튀어 보일까봐, 따당할까봐. 이거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너네들은 어차피 친구 없으니까 99개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알았냐? 내가 알고 있거든. 근데 99개면 99개라고 얘기해야 돼. 너네들 인생 살아가면서. 근데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다고. 알았지? 재영이가 나한테, 선생님, 못생겼어요. 수업 적도 못해요. 가르쳐준 거 한 개도 없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 그 얘기했을 때, 씨발, 나한테 그 갈굼을 어떻게 할 건데. 그치? 중요한 거야? 솔직히 얘기해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 그냥 마셔봐. 속으로는 뭐? 막 이러면서 욕하고 있을 텐데. 뭐라고 말을.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이 뭐가 있어? 법보다 뭐가 가깝다? 주먹이 가깝다. 알았냐? 맞을 것 때문에 얘기 못 하는 거야. 알았니? 아. 아니, 사실 그때 쓰는 말은 아닌데. 하여튼요. 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해서 난 우리 엄마한테 참 감사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행복하게 살았어.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도 않고 정말로 기분 좋아. 아니 버스에 앉으면 우리 뒷자리 가면 두 명씩 앉을 수 있잖아. 앞자리는 한 명씩만 앉지만 내 옆에 아무도 안 앉아. 얼마나 편한데. 만원 버스인데도 내 옆에 안 앉아. 지하철도 그래. 근데 내 옆에 앉는 사람이 있어. 내 옆에 개무시야. 아줌마들. 아줌마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 옆에 잘 안 앉아.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5분 가봅시다. 수특 질문이거든요. 가봅시다. 예대 심리학자인 얼빈 제니스라는 사람, 이 사람 되게 자주 나오는 사람입니다. 모의고사의 단골손님이에요. 알았죠?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백야를 보여준대. 뭘 보여준대? 야, 이거 봐봐. 맨 처음에 보여줍니다 이렇게 나왔잖아. 우리 일반적인 글들 보면 어때? 어떠한 실험 목적이 나오고 실험 과정이 나오고 실험 결과가 뒤에 있지. 그치? 근데 이거는 뭔가 보여준다고 그랬으니까 결과가 먼저 나온 거야. 실험에서 항상 뭐 과정, 목적 이런 거 없이 결과부터 먼저 나오면 그 결과가 주제문이 될 가능성이 높아. 첫 번째로 난 잘 읽어줘야 돼. 알았죠? 보여준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뭘 보여준다? 단지 거의 모든 집단이 이벅업스 발전시켜라. 거의 모든 집단이 발전시켜. 뭐를? Agreed upon view of things. Things는 물건이란 뜻도 있지만 어떤 상황이란 뜻도 있잖아. 그지? 어떤 상황에 대한 합의된 관점을 전개시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했었을 때 모든 집단이 야 요걸로 해? 그럼 다 뭐? 요걸로 해? 요걸로 해? 이렇게 발전시키는 게 되냐? 합의된 의견으로. 되니? 너희들이 이걸 아주 잘 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정치야. 정치를 보면 당에서 의원님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당의 의견이 다 그걸로 몰아줘. 사실은 민주주의라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야. 그치? 근데 그렇지 않아. 모든 조직이 다 그래. 그러면서 부연설명이 나와. 해석을 제대로 못했어도 뒤에 있는 걸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거 단어 알아둬야 돼. 컨센서스라는 말 되게 잘 나오는 단어야. 합의. 그냥 합의야 합의. 모두 다 합의하는 거. 그렇게 합의를 하자. 합의한 시험. 이거부터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하는 걸 한 단어로 뭐 합의한 시험을 했어. 같은 말이야. 되니? 그 다음 동계의 컷만 줘. 또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PC. Or PC. 즉 PC는 뭐의 약자인데? 요거 PC의 약자야. 정치적으로 올바른 관점. 됐냐? 그거 하나만 딱 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더라 라는 걸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 집단은 의견 하나 일치해서 그쪽으로 다 가려고 하는 거. 그 다음 Any evidence, 어떠한 증거 To the contrary, contrary가 반대되는, 대조되는 이런 뜻이잖아. 대조, 반대되는 어떤 의견도 자동으로 거절됩니다. 100개요, 100개요, 100개요 딱 그랬는데 99개요 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병신 100개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나머지 소수 의견을 모았다고요? 거절되어집니다. 자동방으로. 위더 뭐 없이. 심사숙고 없이.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 없이. 됐어? 그냥 거절당하는 거야. 알았죠? 오픈 리디큐브도 종종 뭐까지 당하면서? 조롱당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답변했네. 이러면서 조롱당한다고. 근데 니네들이 만약에 반대 의견,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얘기해봐. 고려 없이 거절당하고 조롱까지 당해. 그 의견 내 생각이냐고. 쉽지 않다. 조직에서는. 알았죠? And the main read, 그리고 read to.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뭐까지 초래하는데? 배제야. Exclusion이 배척하다 얘기잖아. 빼버리는 거라고. 배제를 이끌지도 몰라. 사람, 그 사람. 뭐를 제시하는? Un-PC 데이터. 위에 PC가 뭐였어? 정치적인 합의였었어. 근데 on이 들어갔잖아. 반대되는 느낌이네요. 알았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그 사람을 뭐 할지도 몰라. 빼버릴지도 몰라. 만약에 민주당에서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면 야 탈당해. 국민의힘으로 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해됐어? 국민의힘에서 나 반대합니다. 뭐, 얘 완전 야당이네. 너 민주당으로 가.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알았지? 따다 할 수 있다. 됐나요?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조직 내에서 뭔가 반대된 의견을 내세우고 싶지 않다야. 알았지? 왜?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니까. 그러면서 이게 무슨 문제였었지? 한충민처럼이었잖아. 그죠? 바로 이 부분이었었거든. 써 그래서 그런 멤버들은 그랬어. 써는 뭔데? 결과를 나타내는 거잖아. 반대된 의견을 이렇게 내세우게 되면 배척당하고 조롱당하고 따당합니다. 이 얘기 나왔잖아. 그래서 그 결과. 그 결과 어떻게 된 건데? 그런 멤버들은 아, careful, 조심할 겁니다. 조심한다는 얘기는 뭐야? 반대되는 의견 내세운다는 얘기 안 내세운다는 얘기야? 안 내세운다는 얘기야. 지금. 됐어? 그 다음 뭐에 대해서? Not to rock the boat. 보트를 흔들지 않기 위해서 조심할 겁니다. 보트를 흔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야? 반대 의견 내세우지 않는다는 얘기. 이해되니? 내가 빈칸으로 해석하시면 훨씬 더 문제를 풀면 쉽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배를 흔들다라고 그랬어. 너희들 혹시 배 타본 적 있대요? 큰 배는 상관이 없어. 아니, 큰 유람선 같은 거사 야, 유람선에 네가 올라가고 싶어. 아무리 발로 이걸 이렇게 흔들어봐. 배가 흔들리나. 근데 두 명이나 세 명 타는 보트 같은 거 생각해봐. 오리배 같은 거. 배 이렇게 하면 흔들리지. 그럼 상대방이 뭐래? 재밌다. 이러고 있냐? 아니지. 흔들지 마. 멀미나 넘어질 것 같아. 우리 물에 빠질 수도 있어. 얘기할 거 아니야. 아니, 네 명, 다섯 명 있어. 한 새끼가 흔들어. 어떻게? 걔 따당하는 거라니까. 아니, 지금 그 얘기하는 거. 맞죠. 그래서 배를 흔들지 않도록 조심할 거다. 그냐? 바이 모함으로써 배를 흔드는 건데 disarming, 이의를 제기하는 거야. 의견 불참으로써. 왜 더 컨센서스? 사람들이 합의한 것에 대해. 합의한 것에 대해 의견을 불참으로써 배를 흔들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거. doing so. 그렇게 하는 거. 뭐 합의의 이의를 제기하여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seriously, 아주 진지하게, 심각하게 그들의 스탠딩, 위치에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됐어요? 너 뭔데? 나 반장이야. 너 의견은 뭔데? 난 니네들 의견에 반대. 너 전학가. 절로 꺼져. 반장 내려가. 이럴 거라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든 거라고. In his classic book, 그의 대표적인 책, Groupthink, 책 제목인가 봐요. 집단사고가 되는 거죠. 집단사고 그의 책에서 제니스는 뭐라고 설명했느냐? How panels of experts made an enormous mistake. How 딱 끊으시고. 니네 학교에서 참 좋아하는,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 참 좋아하는 이게 의주동의 문장인지 알아두셔야 돼. Explained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사의 의주동을 썼습니다. Panels of experts, 여기 의문사, 여기 주어, 그 다음에 made 동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순별 좀 알아두시고. 전문가들의 집단들이 어떻게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지 설명하게 됩니다. 엄청난 실수한다. 이 실수가 무슨 내용인데? 소수 의견 배척하고 되냐? 소수 의견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는 또 소수가 될까봐 의견을 아예 내세우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 엄청난 실수야. 이런 조직은 얘들아 무조건 무너지게 돼 있어. 됐어? 그래서 예전에 광고에도 있었지. 모두가 예라고 얘기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됐냐? 근데 용기? 이거 안 돼. 쉽지 않다고. 너 혹시 내부고발자라는 거 들어봤니? 내부고발자. 어떤 조직이든 비리가 있어 안에. 서로 눈 감고 몰래 지나가는 게 있다고. 근데 한 놈이 내부고발을 하는 이유가 뭔데? 본인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야. 조직이 더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 진짜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에 내부고발을 하는 거거든. 근데 그 결과는 뭔데? 얘 퇴사시켜. 이해됐냐? 지금 이게 현실이야. 이 잘못되어 있는 거지. 그치? 완전 잘못되어 있어. People on the panels. 너네들은 꼭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 아주.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 느낄 거야. 그러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는 거. 전문가 집단의 사람들, 그가 말하기를 전문가 집단의 사람들은 걱정한대. 내가 전문가 집단에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구성원들은 걱정해. 뭐에 대해서? 그들의 개별적인 적합성과 유효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 걱정을 해. And if you feel, 느껴. 뭐를 듣냐를 느껴. If 만약에 they, 그들이 deviate, 이것도 중요하다. 모의고사 등불 용어죠. 벗어나는 거야. 일탈하다 이 뜻이야. 그들이 벗어나게 된다면. 벗어난다는 얘기는 뭔데? 다수견에 내가 반대하는 소수견을 내는 거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그렇게 내가 일탈한다면. Too far from, 너무나 멀리. 멀었던 컨센서스, 합의로부터.
합의로부터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서 내가 의견 불일치, 나는 거기에 반대할세 라고 한다면 they will not be taken seriously. 그들은 성패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에 대해서 그는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소수는 뭔데? 반대로 못한다고요. 알았죠? 그 다음 people, 사람들은요 compete, 경쟁하다의 단어 스펠링 헷갈리지 마라. 알았냐? compete는 경쟁하다의 뜻이야. 사람들은 경쟁을 합니다. 뭐 stature, 위상. 위상이 뭔데? 본인의 명예, 본인의 평판, 본인의 지위 이런 것들이요. 아니 그 정도 올라가기 힘들잖아. 그치? 한번 올라갔으면 안 내려오고 싶잖아. 그쵸? 그래서 그들의 위상에 대해서 경쟁을 하는데 제체이가 나 아츄! 지우야! 감기 걸렸냐? 자, 그들의 위상에 대해서 경쟁을 하고 위상에 대해서 경쟁을 해. 높이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러려고. And with the ideas, 아이디어들은 open just tag along. 따라갈 뿐입니다. 뒤따라갈 뿐입니다. 거기에 붙어서 갈 뿐입니다. 됐냐? 내 위상을 더 높게 생각해. 내가 보기에 잘못됐어. 반면에 내세울 수 있어? 없다니까. 알았지? 이 사고는 뒷담할 뿐이다. 즉 사고보다는 내가 그 위상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더 큽니다. 한번 그 자리에 올라가면. 알았지? 그런데 그 집단 사고는 초래합니다. 카우스.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 groups. 목적. 축계. 목적격 보호죠. 근데 갤러아크드 뭐요? 수동태성이라고 보여야지. 집단 사고라는 건 초래합니다. 집단이 뭐하도록 잠겨지도록 갇혀지도록 초래합니다. 즉 집단사고는 더 이상 발전이 없어 반대할 수 없게끔 하니까. 알았죠? 그래서 갇혀지게 돼. 결국 발전하지 못한다는 얘기. into their conservation. 그들의 행동 반칙으로 딱 갇혀지게 되고 그 다음 unable to explore alternatives. 할 수 없게 됩니다. 대안을 탐구할 수가 없게 돼.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지? 라고 서로 고민해야 발전적이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 고민 안 해. Because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no questions,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니까. 뭐 확립된 그 과정, 방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니까. 얘 말은 뭔데? 확립된 방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 조직이 발전한다니. 말하냐? 그러지 않으니까 조직이 쇠퇴하는 거고. 마지막 문장. The more, 아 이거 더비수동이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내네 학교 내 시시한 범위 이게 들어갔었으면 난 얘 또 영장 조심하라고 얘기했을 거야. 알았지? 더비 주동. 여기 비동사 이즈가 빠졌어. 됐냐? 얘 형용사 따로 나온 거고 주어 동사야. 선생님 이렇게 비동사 생략하기도 해요? 합니다. 알았죠? 됐어? 일반적인 주어일 때 이비즈도 생략하기도 해요. 알았지? 그룹이 더 단결되면 단결될수록 The greater, 더 커집니다. The urge, urge는 명사로 쓸 때 충동, 욕구라는 뜻이잖아요. 동사로 쓸 때는 주장하다의 뜻이고. 그냥 욕구가 더 커집니다. 집단 구성원들의 욕구가 더 커집니다. 무슨 욕구인데? To avoid, 피하고자 하는 욕구. 만들어내는데 어떠한 의견의 불일치. Discord, 의견 불일치입니다. Disagreement랑 같은 단어예요. 그냥 얘랑 반대말이 뭔데? Accord라는 단어. Accord. 조합, 화합, 단결, 결속 이런 뜻이야. 일치 이런 뜻이야. 근데 서로 반대말을 주고. 그래서 조직이 단결되면 단결돼 그럴수록 그 그룹 구성원이 뭐를 어떠한 의견의 불일치, 의견의 충돌도 만든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게 더 커집니다. 결국 반대 손 들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알았죠? 근데 여러 명이 이렇게 모여있어. 그러면 서로 의견이 다 다르게 될 수 있거든? 근데 얘네들 똘똘 잘 뭉친대. 어느 누구도 반대 의견 내기 힘들다고요. 뭐 할까봐? 따당하고 자기의 위치를 다 뺏길까봐요. 아니냐? 배제될까봐. 됐어? 그래서 니네들도 항상 아니요라는 걸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자, 아래 중심 내용 파악합시다. 본인의 숙제한 거랑 만져보세요. 모든 집단이 모든 관점인 합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컨센서스 단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위에 있는 문장에서 키워드들만 지금 빈칸처럼 그래서 합의된 관점인 뭐를 발전시키기 때문에 PC, 정치적인 합의, 정치적인 걸 말하면 PC라고 쓴대. PC, 내 시발 퍼스널 컴퓨터 아니야, 알지? PC를 발전시키기 때문에 뭐 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구성,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구성원은 뭐 되거나, 아까 exclude라고 했냐, 배척되거나, 그 다음에 ridicule, 뭐 조롱당할 수 있어서 집단 구성원들이 집단의 모든 목소리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기를 뭐하게 된다? Reluctant, 꺼리게 된다. 됐냐? 그렇게 됐어? 넘어옵니다. 단어 잠깐 볼게요. 컨센서스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 되게 잘 나와요. 알았죠? 합의, 일치 꼭 알아보시고. Exclusion은 Inclusion하고 반대말인 거 알죠? Include, Exclude 단어 외웠을 거 아니야? 그치? 배척, 제외, 빼버리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Rock the boat는 아까 내가 배를 흔든다라고 했어. 잘 가는 배에 딱 일어나고 흔들어봐. 뭐 하는 건데? 분쟁을 일으켜야 돼. 되냐? 그 다음 Group Think는 집단 수능사고입니다. 집단 사고에 내 의견이 매몰돼버리고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는 걸 Group Think라고 얘기해. 안 좋은 의미로 쓰인 거예요. 되냐? 그 다음 패널, 우리나라에서도 패널이라고만 그냥 쓰죠. 전문가 집단 패널이라고 하고 relevance, 단어, 중요한 단어, 적합성, 관련성. 반대말을 앞에다가 IR 붙이면 되는 거지. irrelevance, 그냥 관련이 없다의 뜻이 되어버리고 debate도 내가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죠. 벗어나다, 일탈하다의 뜻입니다. 됐냐? tag along은 따라가다, tag. 우리 price tag를 가격표라고 얘기하잖니. 옷에 따라가는 거야, 얘들아. 알았냐? tag along. Collaboration, 행동 방침, 행동 과정. Cohesive, 단결된, 결합된. 뭔가 똘똘 뭉치다의 의미로 쓰는 게 cohesive야. 얼지는 명사로 충동, 욕구라고 했고 동사로는 주장한다 이렇게 해서. 됐어? 얼지. Discord는 의견, 야 못하다. 의견 충동이 아니라 의견 충돌이다. 의견 충돌. 그 다음 다툼, conflict랑 같은 말이야. 내가 아까 반대말 뭐라고 그랬어? Accord라고 얘기했었지. 요 단어도 꼭 써놔. 잘 나온다. 야, 이거 일본 혼다에서 만들어내는 자동차 이름이기도 해. 혼다 어쿠드. 되게 유명한 차야. 아니냐? 우리나라의 소나타급? 뭐 이 정도 차가 되는 거거든? 차 되게 좋아. 근데 단점은 뭔데? Made in Japan이라는 게 단점이야. 알았지? 아. 야, 근데 우리 예전에 뭐 일본 거 안 쓰고 막 이런 운동하지 않았었니? 막 그래서 유니클로 매장에 사람들 손님 오고 막 그랬잖아. 올해 일본의 관광객 중에 제일 많은 퍼센트가 한국 사람이야. 요번에 관광 수입 중에 뭐 60%인가 70%가 한국 사람이야. 일본 엔화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이럴 때 일본 가야 된다. 제주도 가는 것보다 더 싸더라. 이러면서 제주도 갈 바에는 거기 가야 된다. 그렇지? 일본? 그래, 갈 수 있어. 그렇지? 나는 일본, 나도 일본 가본 적이 있는데 일본 가면 내가 공항에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있어. 점프를 한 세 번 정도 해줘. 점프. 가라앉으라고 하는데 안 가라앉으라고. 자, 핵심 부분 개념 설명도 봅시다. 아니, 근데 일본이 안 좋은 게 아니야. 일본의 정치인들이 안 좋은 거야. 알았냐? 극우를 하고 있는 그 정치인들이 안 좋아. 일본 사람들 되게 좋아. 착하고, 별거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이웃나라인데. 그죠? 물론 걔네들이 예전에 우리한테 나쁜 그 악덕한 아주 악마 같은 행동을 했었지만, 그래도 지금 뭔가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지. 핵심 부분 내용 설명합시다. 주제문 요약문 또 나왔죠. 더 비숍은 더 비숍. 내가 맨날 강조하는 거잖아. 그치? 아, 그래서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면 할수록 주어가 동사한다. 앞내, 거기서 또 꺼내줘봐. 앞내용이 원인, 뒷내용이 결과인다. 원인, 뭐뭐 하면 할수록. 내가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원인, 결과, 공기가 더 차지더라. 그냥 더 추워지더라.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맡은다. 그러면서 아까 내가 얘기했었지. 비동사 생략되고. 저기 이즈 생략되고 내가 써놨잖아. 때로는 비동사의 경우 생략되기도 한다. 얘들아, 주어 동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 이해됐어? 일반적으로 이즈 같은 거 생략도 안 돼. 그래서 본문 문장 거기 써놨거든요. 써놓은 거 보여요? 구문분석하시고 직역해 오세요. 됐나요?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1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